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역사 기행 김 교수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아레키파에 오는 많은 분들이 꼭 이곳을 들러보고자 하는 곳입니다. 이곳은 저는 개인적으로 잉카 사람들의 그 영혼이 깃든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. 바로 콜카 캐니언입니다. 이 콜카 캐니언이 어떤 곳인지 먼저 짧은 음악 한 소절 듣고 와서 다시 제가 이야기를 이어 나갈 텐데요. 음악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, 이 노래 이러시면서 이 노래가 아, 이곳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.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죠.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? 이 곡은 잘 아시다시피 1970년 사이먼과 앤 가펑클이 불렀던 엘 콘도르 파사, 우리로는 번역을 철새는 날아가고라고 정훈이 씨가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. 물론 저희 세대들은 너무나 익숙한 그런 노래입니다.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흰머리 독수리 콘도르가 살고 있는 안데스 산맥 그 깊은 계곡 콜카 캐니언을 한번 영상으로 같이 둘러보시고 또 가는 여행 과정 중에 보았던 많은 것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. 예, 이제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이런 곳을 새벽 일찍부터 이제 지나가면서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는 곳곳에 눈도 내리고요. 황량한 그 안데스 산맥의 그 황량함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 이제 다시 달리다가 중간에 잠깐 쉬었던 중간 휴게소 같은 곳에 보면은 이 화장실도 이렇게 있으면서 화장실도 다녀오고 또 여기서 이제 돈을 좀 받고 있습니다. 또 추운 새벽에 나와서 물건을 팔고 있는 이 원주민들,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뭐 하나도 안 팔아주고 가기가 조금 미안할 정도로 이 날씨가 추웠는데요. 또 그래서 계속 이런 길을 달리다 보면은 이제 아침 먹을 식당이 나옵니다. 그 여기서 식당이 이런 곳인데요. 이런 곳에서 이제 아침도 먹고 또좀 쉬어서 또 다시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. 이제 출발하면은 그 안데스 산맥 콜카 캐니언을 가기 전에 안데스 산맥의 조그만 마을 마카 마을을 들어가게 됩니다. 제가 볼 때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많은 그 준비를 하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아침부터 나와서 이렇게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당도 있고요. 또 콘도르 복장을 하고 관광객들과 사진을 찍어주면서 팁을 받기도 하고요. 또 이런 모습들을 쭉 보게 됩니다. 예,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출발하고 긴 시간 동안 왔던 10시 정도 되어서 콜카 캐니언 전망대에 도착하게 됩니다. 벌써 저희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먼저 좋은 자리 잡아서 전망대에서 인증샷도 먼저 남겨봅니다.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둘러도 봅니다. 역시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어김없이 나와 있고요. 이제 계곡을 감상하기 위해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니 멀리 저 아래 콜카강이 아득하게 정말 실개천처럼 조그맣게 저렇게 보입니다. 수십만 년, 수백만 년 동안 저 아래 콜카강이 빚은 세계 최고로 깊은 계곡으로 콜로라도 강이 빚은 그랜드 캐니언보다도 두 배나 더 깊은 3,400m에 달하는 깊은 계곡입니다.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깊은 계곡을 보면서 염원을 하듯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. 무엇이겠습니까?
예, 바로 계곡의 상승 기류의 바람을 타고 3m의 날개를 펼치며 나르는 그 콘도르의 비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. 옛날 잉카인들은 땅 밑에는 뱀, 땅 위에는 제큐얼, 하늘에는 이 독수리 중에서도 제일 큰 콘도르가 지배하고 있다고, 또 힘이 제일 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. 더 중요한 것은 이 콘도르가 잉카인들에게는 영웅이 죽으면은 이 콘도르가 되어서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. 더군다나 이 콘도르는 신과 교신을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콘도르가 사는 이곳은, 이 콜카 캐니언은 잉카인들이 거친 환경을 개척하면서 삶을 일궈낸 바로 잉카인들의 정신적 고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. 아쉽게도 이 콘도르의 그 화려한 비상은 못 보고 저 멀리서 나르는 아주 자그만, 조그맣게 보이는 그 콘도르만 보고 아쉬운 발걸음을 하고 뒤로 내려오는데요. 저희들이 타고 왔던 이 차들을 가지고서 타고 다시 내려오는데, 내려와서 200m, 300m도 안 왔는데 오른쪽 언덕 위에 이 콘도르 가족이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다 내려서, 많은 차들이 다 내려서 콘도르 사진을 찍었고, 제하고 같이 옆에 있던 멕시코 사람이 이 콘도르 사진을 찍어서 망원렌즈로 찍은 것을 제하에게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운 좋게도 마지막 순간에 콘도르가 날아가면서, 자, 바로 머리 위로 날아가면서,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스마트폰으로 날개를 뻗고 날아가는, 그렇게 완전히 큰 콘도르는 아니었습니다만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아주 기뻤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. 이제 이 콘도르를 다 감상하고 내려오면서 또 계속 이어지는 그 여행의 이야기를 잠시 이어가겠습니다. 예, 여러분, 그 잉카인들의 정신적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그 콜카 캐니언에 대해서
재밌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여러분의 그 여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런데 그때 하늘 위로 거대한 새가 날아옵니다. 바로 안데스의 상징, 콘도르입니다.